이 시원치 않고 먼 데서는 오라 그랬는데 애들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해요 그냥. 아빠가 이거 만들었거든. 여기 앉아봐 한번. 딸들이 민망해할까봐 문 닫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빠의 깜짝 선물이 딱 마음에 든 소연이. 응. 좋지? 좋은데요. 편안하지? 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어떻게 만들어? 아빠가 만들었지. 아빠 고맙습니다. 진짜요. 다현이도 마음에 쏙 든다. 아빠 오감 좋아. 오감 좋아? 태연아, 아빠 오늘 갔다가 내일 저녁에 올게. 일하러 가야 돼. 아빠 늦었다. 얘들 밥 먹어. 아빠 갔다 올게. 제발 안돼. 조금만 참는데 아빠 돈 벌려? 빨리 못 해줄게. 아빠가 돈 벌러 못 가잖아 오늘 거. 그러면 아빠가 돈 벌어야 얘들 맛있는 거 살잖아. 응. 이 밤에 나가야 일하는 시간을 맞출 수 있다. 아내가 떠난 후 아이들만 두고 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밝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 거 어떻게 해. 먹고 살면 할 수 없죠. 밤이 깊어지자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소연이. 문이란 문은 다 닫았는데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엄마도 안 계신데 아빠 없는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왈칵 무서움이 쏟아진 소연이. 하지만 자기를 믿고 간 아빠를 위해 이렇게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소연이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다. 그래, 이런 것도 무기도 다 갖다 놓고. 안 돼. 아직 줘봐. 삼촌은 어떤 걸 할래? 여기에서 무기. 삼촌도 하나 골라? 네, 빨리 골라요. 이거요? 이거 세요, 엄청. 그럼 전 이거요. 나 이거 어떤 때를 해봐? 칙. 여기서 자고 가요, 여기서. 알았어. 삼촌 자고. 이미 늦었잖아. 불은 안 끄고 자? 불 키우고 자게요. 안 돼요. 귀신이 또 밤에 쫓아와요. 무섭고 힘든 밤은 그렇게 지나간다. 며칠 후. 일처리가 야무지고 기술이 좋은 상학 씨. 다행히도 다시 집 근처에 일자리를 얻었다.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아이들인가 싶었는데 뜻밖의 전화다. 예예. 예. 무슨 문제가 있대요? 네. 애들이 또 학교에 있다가 끝나고서 와달라고 그러네. 어쩜 정도야. 아이 속이 터져. 아이 미치겠네. 일을 마친 상학 씨. 학교로 향하는 마음이 무겁다. 학교 생활도 집에서만큼만 하면 걱정이 없을 텐데 무슨 일일까? 아까 전화 소연이. 제가 개인 상담을 좀 했어요. 네. 소연이 좀 보자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감정이 느꼈니? 슬프고 속상하고 하는데 그런 감정에서 또 걔가 나온 감정이 절망이에요. 네. 이제 겨우 11살짜리 입에서 절망이란 단어가 나오다니 아빠의 마음도 무너진다. 환경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빠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이 녀석 속으로 속으로 끙끙끙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빠가 힘들었다고 자기가 봤을 때 힘들어하셨는데 거기다 이제 그 감정까지 해서 실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몰랐네. 어린 소연이가 감당하기에 얼마나 버거운 시간이었을까. 딸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미안함과 소연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눈물로 쏟아진다. 애도 상처 안 받으라고 어떻게 내가 애를 썼는데 미치 나름대로 상처 컸나봐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리가 예. 엄청 컸던 거예요. 엄마는. 그럼요. 그럼 크죠. 어머님, 아버님은 어머님 큰 존재셨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애들이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고 마음도 복잡하게 되고 아유. 상학시에 발걸음이 무겁다. 며칠 뒤 시장을 찾은 가족. 퇴근 시간에 맞춰 장을 보러 나왔더니 시간이 꽤 늦어졌다. 이거는 만원, 12,000원 그래요. 맛은 얘들이 더 나아요, 만원짜리가. 요 하나요. 제일 크고 좋은 과일을 고르는 상학씨. 북어포도 잊지 않는다. 이번 추석 아내의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이다. 아빠, 나 저거 사줘. 핫도그 사달래. 아빠와의 밤나들이에 아이들은 신이 났다.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해할 줄 아는 아이들이 아빠는 한없이 고맙고 미안하다. 가족을 챙기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된 소연이. 맛있어요? 맛있다. 아빠도 동생도 소연이에겐 지켜주고픈 대상이다. 새벽부터 분주한 상학시.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하는 중이다. 솜씨는 부족하지만 정성을 더해본다. 지금이라도 꼭 돌아올 것 같아. 소연 아빠 나왔어 하면서 올 것 같아. 지금도. 처음엔 아내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처음에 그러고 나서는 일을 나가도 옆에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우울증이 생길라 그랬어요. 애들 보고서 이제 기운 차리고 그래서 그렇지. 아내의 죽음 이후 상학 씨는 두 딸과 함께 엄마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가고 있다. 엄마 없이 맞이하는 첫 추석. 가슴이 떨린다 진짜. 가슴이 떨려? 아빠 이거 네. 두 개야? 인과하잖아. 나 인과해서 이렇게 하잖아. 이거 엄마 나물로 비벼먹는 거 좋아하는데. 좋아하셨지? 네. 엄마가 떠난 지 4개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아이들 마음이 어느새 한 뼘은 자랐다. 이제는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엄마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지. 엄마 안녕히 가세요. 엄마 우애좀 지키다. 하나는 니네들 지켜줄 거야. 아빠 많이 도와줄 거예요. 아빠는 꼭 지켜줄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데 아빠를? 다현이가? 아이고 그래서 니네들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야. 올해 3월, 돌연 남편은 이 세상을 떠났다.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마저 비워줘야 한다. 농사를 짓느라 빌린 대출금 1억 원을 못 갚아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방 안 깨끗해요. 남겨진 빚을 한 달 동안 정리하고 순옥 씨와 아이들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다. 남편의 그늘 아래 살던 순옥 씨는 닥치는 대로 일도 시작했다. 엄마가 일을 나간 뒤로 은지를 챙기는 건 은성이 몫이도 했다. 아빠 다녀오길 시키자. 아니 양파 오늘 작업 안 해, 비와서 안 해요.
생활비를 쓰느라 남편의 부조금까지 바닥이 났는데 일거리도 없다. 아빠가 떠난 뒤로 슬픔에 잠긴 은성이 그냥